불면증이란 불면증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수면 문제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 5대 정신과 질환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19년 기준 63만 6,061명에서 지난해 65만 6,391명으로 3.2% 상승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의 불면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 작은 수지만 0에서 9세 어린이 불면증 환자는 2020년 178명에서 2021년에는 244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2022년 상반기만 해도 146명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용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시신경을 자극하고 있어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불면증 증상을 겪는 연령층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단기 불면증은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생활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 요인으로는 흡연과 음주,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음료가 대표적인 예로 잘 시간이 다 되어서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신체적 요인으로는 항암제, 갑상선 치료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경구용 피임제 등이 불면증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 혹은 만성 불면증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거의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이며 만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만성 불면증의 원인 중 절반은 수면무호흡증 같은 호흡 관련 질환이나 자는 동안의 주기적 근육경축과 같은 1차적인 수면 관련 질환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절염, 속쓰림, 월경, 두통, 얼굴이 화끈거리는 열감 등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불면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수면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경전 달물질의 통로 기능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상태를 만드는 성질이 있는데 월경 기간이나 임신, 출산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변화뿐만 아니라 뱃속 아기의 성장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호흡이 불편해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며 출산 후에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편안한 수면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공통된 변화는 갱년기로 인한 수면 부족입니다. 우울, 상실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쉽게 잠에 이르지 못하게 되며 사람에 따라 얼굴과 몸의 열감을 느끼고 땀이 나서 종종 수면에 방해되기도 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팀은 헬싱키 거주자 3,700명을 대상으로 약 15년에서 17년 동안 불면증 증상과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등 인지기능 간의 연관 관계를 연구한 결과 45세를 전후해 불면증을 심하게 앓았던 이들은 65세 전후의 연령에 이르렀을 때 인지기능이 더 많이 저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년에 불면증을 심하게 앓았을수록 노년기 인지기능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중년에 불면증 없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 노년기 인지 능력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중년기 불면증의 치료와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집중력 저하, 불안장애, 갑상선 등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의 적정 수면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성인은 7-8시간입니다. 잠을 자지 않더라도 누워있는 동안은 실제 잠을 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지켜 잠자리에 눕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은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이완요법 등 다양하게 있으나 불면증 극복의 가장 올바른 방법은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수면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는 피하세요. 수면 3시간 전부터는 술,
담배는 물론 식사와 물 섭취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하루 5km 이상을 산책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눕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 TV, 휴대폰은 보지 마세요. 저녁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은 섭취하지 마세요. 저녁에 격렬한 운동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로등, 간판 등에 불빛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암막커튼을 설치해 완전히 빛을 차단하세요. 수면제나 약물치료는 장기간 섭취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감소하고 일출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우리 몸의 리듬이 깨지기 쉽고 건조한 공기와 큰 기온차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비염, 코골이 등이 증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방 안의 습도를 맞추고 조금 무거운 이불을 덮는 것도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메노티나이트의 허브는 소화를 돕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또한 예민해진 신경을 진정시켜 편안한 수면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수면의 질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메노티는 수면 3시간 전에 섭취하고 수면 전에는 공복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본 영상은 어디까지나 정보에 불과하며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질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암호마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